그 많이 읽었다라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절대량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로는 뭔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최다 독자상을 3년 연속으로 받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제가 1등으로 2, 3등은 이제 매년 바뀌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평생 책만 읽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요 독서법에 대한 책은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책을 빠르게 읽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워낙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한 권의 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1분 1초라도 빠르게 읽고 싶은 거 속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약을 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핵심 부분을 찾아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독서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읽은 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 번 읽고 나면 우리가 이제 책 내용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뭔가 스트레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뭐 메모해서 책을 읽으라든지 뭐 밑줄을 어떻게 그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읽은 책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법 책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독서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책들을 고르는 법,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독서법에 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 부류에 대한 책들을 보면 내가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 들여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에서 적게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독서법에 대한 책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것이 맞는 독서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넥스트 리딩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막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뭔가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독서의 배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제 저자분들이라든지 출판사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잘 건드립니다. 이 책만 읽으면 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든지 뭐 이 책을 읽으면 뭔가 5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부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책을 읽습니다. 내가 이 책만 읽으면 이제 월 천만 원씩 벌 수 있어, 내가 이 책만 읽으면 5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상상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독서를 통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정말 수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책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난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많이 읽었다라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절대량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해본다고 할게요.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이제 뭐 빌렸어요. 뭐 사서 봐도 괜찮고 봤는데 첫 번째 읽으니까 되게 세고 너무 좋아요. 뭐 두 번째 또 책 읽으니까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쉽게 읽었어요. 뭐 세 번째 책 읽으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읽고 나서 야 나 이제 주식 공부 많이 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제가 알기로 연평균 10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서 이제 통계를 내느냐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10권 내외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주식책을 3권이나 읽었다? 굉장히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책 3권 읽었다고 해서 정말 주식 고수가 되고 주식 천재가 되고 막 주식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예로부터 내려오는 주식에 대한 고전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 책들을 모두 읽은 사람들도 투자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고작 3권 정도 읽고 자신은 이제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독서의 배신, 즉 내가 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회의감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책을 읽어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책을 딱 읽으시면은 책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좋아 너무 좋다 밑줄 짝짝 긋죠. 그 책을 덮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식책을 읽고 그럼 주식 계좌를 만들고 뭔가 주식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주식책을 읽고 나 공부 열심히 했다 끝 이러니까 타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죠. 주식책을 읽는다고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주식책을 읽고 주식을 사서 투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식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1000권 읽었다고 해서 10000권 읽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로는 뭔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것들,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럼 이 책에서 딱 한 줄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줄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책을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적 만족감, 지적 희열감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엄청난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와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와 이런 책 아마 한 권쯤은 있으실 건데요. 그 책을 읽고 나면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 같고 내 삶이 바로 막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는 성취감, 이 안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 거기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막 상상의 나를 펼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 책을 보고 막 공부하면 이제 그 얼마 안 있어서 주식 투자로 막 100만 원 투자해서 막 1000만 원을 벌고 억대 자산가가 되고 이런 걸 막 상상한단 말이죠. 여기에 취하는 거예요. 딱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책을 읽고요. 그 감정을 막 느껴요.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이게 언제거나 고갈이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책을 읽어요. 또 다른 책을 읽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끝나면 또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계속 책만 읽는 거죠. 이 지적 희열감, 지적 성취감에 취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책만 읽고 있는 겁니다. 책만 읽어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많아지겠죠. 아는 건 많아지지만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4년 동안 좀 읽었던 책만 해도 거의 2,000권이 넘습니다. 2,600권인가 봐요. 대출 건수만. 근데 뭐 동네 도서관에 빌린 책도 있으니까 거의 한 3,0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3,000권 읽었다고 부자 될 것 같았으면은 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야죠. 책만 읽었다고 해서 돈 잘 벌거나 책 읽었다고 해서 뭐 삶이 더 나아지거나 부자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그 권을 내 삶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 결과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회의감이 분명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책을 열심히 읽는 건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책만 읽는데 그치지 마시고 조금 행동을 움직여보세요.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넥스트 리딩이라는 책을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제 책에 나온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틈틈이 제가 쓴 책들을 이런 식으로 좀 리뷰를 해서 책을 좋아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읽기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저자분들, 더 의미 있는 메시지 던질 수 있는 저자분들 많이 모셔오고 많이 인터뷰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지식들 나눌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